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정권 지지율 10%대 목전, 일자민당 추락의 끝은 어디?라는 기사입니다. 부전패만은 면해야 한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도쿄 도지사 선거에 임하는 일본 집권여당 자민당의 방침이다.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해서 3선에 도전하는 고이케 유리코 현 지사를 우회 지원하는 방식으로 일본 최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정권 지지율은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그전에 19%까지 내려갔는데 지금 21%니까 바로 10%대를 목전에 둔다는 거죠.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파벌 정치자금 문제로 여론의 따가운 질책을 받고 있는 자민당의 사정이 갈수록 옹색해진다. 11일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자민당 도쿄 지도부 연합회는 지난 임시총회를 열어 출마 의지를 굳힌 고이케 지사를 지원하는 방침을 정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결정되지 않는 가운데 확인 단체를 통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확인 단체는 선거 기간 중 가두 연설이나 포스터 게시 등의 정치 활동을 할수 있는데 정당 색깔이 두드러지지 않으면서 조직적 지원이 가능하다. 최근 연이은 선거 패배로 자민당의 지원이 선거에 그다지 득될 게 없다는 자체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지난 4월 중의원 세고 보궐선거, 지난달 시즈오카현 지사선거 등 크고 작은 선거에 연달아 졌다. 12일 출마를 공식 선언한 것으로 알려진 고이케 지사가 원활한 도정 운영을 위해 자민당과 협력이 필요함에도 굳이 선거 지원을 요청하지 않고 있는 것이 그래서이다. 인기 없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게 오히려 나쁘다, 이거죠. 고이케 지사 주변에는 정당색을 없애고 싸우는 쪽이 좋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죠. 아사히는 당세가 약해지며 독자 후보를 내지 못한 자민당은 고이케 지사 지원을 통해 부전패는 피해보려는 것이라며 고이케의 지사의 의뢰가 없으면 자민당으로서는 공식적으로 지원할 방법이 없어 당을 표면에 내세우지 않고 지원할 수 있는 확인단체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분석했다. 얼마나 참 국민들이 외면했으면, 자민당을 외면했으면 그 후보가 다 싫어하겠어요. 최악의 상태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자민당 총재 지지율은 반전의 계기를 잡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기시오 후미오 총리가 우리 윤 대통령하고는 사이가 좋아서 한일 관계에 여러 가지 발전을 많이 가져왔는데, 또딴 사람이 또 들어와서 아베 같은 사람 들어오면 또 한일 문제가 또참 삐걱거릴 것 같아 걱정이네요. 공영 NHK 방송의 여론조사 6월 7일부터 9일 실시해서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은 21%에 불과했다. 5월 조사에서는 3%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2022년 10월 정권 출범 후 가장 낮은 수치이고, 2012년 자민당이 재집권 이후 기준으로 봐도 최악이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지난달보다 5% 올라 60%를 기록했다. 지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정책에 기대가 없어서, 실행력이 없어서 등입니다. 나의 오늘 정치 코멘트는, 일본 기시다 정부가 뇌물수수에 대한 정치자금 문제로 국민의 신의가 땅에 떨어져 지자 10%대를 목전에 두고 있어요. 그전에도 막19%막 이런 식으로 내려갔죠. 우리 정부는 오히려 여당 지지율이 야당 지지율을 능가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34%가 국민의힘당이고 31%가 야당, 저기 민주당이었는데, 민주당이 그렇게 많은 그 국회의원을 내고도 거대 야당을 만들어 놓고도 국민들이 이렇게 민주당을 싫어한 이유가, 민주당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 배경에는 민주당의 이재명이 독재하고 신격화가 그 이유입니다. 민주당이 썩었어요, 이제. 그전에 민주당이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많이 내줬지만 거대 야당이 지금 하고 있는 나라 발목 잡고 뭐 탄핵이나 운운하고 이런 식으로 이런 국가에 불이익을 주는 이런 짓을 하고 있으니까 등 돌린 거예요, 국민들이.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6월 11일자 기사. 정권 지지율 10%대 목전, 일자민당 추락의 끝은 어디? 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